적어도 세 차는 타야 되는데, 될까? 야, 무조건 갈수 있어. 우리 지금 완벽해. 심해가지고. 선생님, 아무래도 얘랑 저랑 유행성 독감에 빠른 격리 조치로 일단 조퇴를. 아주 입술에 피기가 아주 하나도 없네. 어? 나 아무래도 아폴론 눈병인 것 같아요. 아이고, 지금 니네한테 파스 냄새 엄청나. 눈에 파스 바르는 거 위험한 거야. 큰일 나 아주. 체육하다 봐요. 어쩌 언니 셔틀콕에 맞았는데요. 와, 완전 현정한 줄. 현정한은 탁구 선수고. 애쓴다 애써. 어? 니들 사람 잘못 봤어. 내가 누군 줄 알아? 우리 셋째 작은 아빠가 전주지검 판사에. 어? 아유. 그래, 집어쳐 넣어. 근데 너 나는 누군지 알아? 뭐, 넌 뭐, 뭐 있는데? 전주지검 판사 조카 새끼보다 건들면 안 되는 나. 또라이야. 뭐? 쟤 깜빡 가면 나는 니들 병원으로 맨날 출근할 거야. 니들 그 더러운 카톡 그거 뽑아서 내가 니들 대학병원 정문에서 아침마다 대자보 좀 써줄 거야. 내가 아주 죽을 때까지 따라갈 거야. 니들 결혼식? 니들 아들, 딸 입학식 날에도 내가 그 대자보 누구 쫓아다닐 거야. 어, 그래. 어디 나랑 한번 평생 같이 가보자, 어? 초록백을 타고 있냐? 에라는 옷을 짜다가 나온 거야? 너 기집애 옆구리를 왜 좀 메고 있어? 어? 이거 뭐 다 보여주려고 한 적 있어? 그냥 쓰레기 버리러 가는 패션이라는데. 눈 빨빨빨 가! 출근 안 해? 근데 니들은 오늘도 하루 종일 붙어있는 거지? 어, 뭐 같은 백수니까 심심하진 않지. 그 서린이 매실주 개봉은 이따가 퇴근하고 하자. 그래, 가. 응. 근데 니들 뭐? 하지는 마. 뭘 해? 개봉은 하지 말라고. 매실주. 하지 마. 찬우 씨. 고기 좀. 어. 이거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. 지금 딱 맛있을 때. 안 먹어봤잖아요. 혹시 주말에는 좀 그러시죠? 당연히 데이트도 하셔야 될 테고 당연히 남친이 있으실 테니까. 그죠? 뭘 또 봐 이 새끼야. 찬호 씨 모르셨구나. 찬호 씨? 있었는데 얼마 전에 헤어졌어요. 저희요! 술 좀 더 주시겠어요? 그러면 이거 얼마에 팔아야 돼? 일단 원가를 따져보자. 네가 걔당 남기고 싶은 순이익이 얼마야? 글쎄? 순수익이라는 건 부대비용까지 다 고려해서 책정. 한... 700원? 안 판다고 해, 그냥. 그럼... 800원. 택배 부치러 우체국 가는 버스비도 안 나오겠다. 아, 그러면 1100원. 많이 생각해. 왜? 왜? 비싼 거.